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말 특별한 곳에 왔어요. 오랜만이니까 진짜 아부. 블로그를 재미있게 즐길까요? 아르부스. 아,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 아니고 동이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키즈 카페, 키즈 펜션 너무 가고 싶었잖아. 이제 동이랑 키즈 카페 올 때가 왔어. 동이가 오면 혼자 놀아. 아싸! 그리고 여기 호텔 방이야. 키즈 카페 아니야. 저희가 지금 온 곳은 가평에 있는 끌레르 키즈 풀빌라 펜션이고요. 지금 여기는 기준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가족 어른, 아기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도 다 한 번에 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1층이고요. 그 다음에 1층 안쪽으로 가면 여기 침대 하나 있고 여기 또 침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거실 같은 느낌으로 여기 소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형 TV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주방인데 진짜 커요. 주방도 진짜 크고 냉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수기가 있고 그리고 애기들 식기도 이렇게 살균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또 여기 세탁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풀빌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짜잔,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놀 수 있는 이런 수영 용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챙겨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도 넓게 8명 앉을 수 있고 센스 있게 그릴도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사실 3가족이 묵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곳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시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가 더 신났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입구였는데 여기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면 짜잔! 안녕하세요. 동이가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돌아보면 방이 있는데 여기 또 침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침대가 4개가 있고 여기 또 2층에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용품을 안 가지고 오셔도 애기랑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센스 있게 샤워기도 2개가 있습니다. 동이야 재미있어요? 동이 재미있어요? 네, 지금 네 지금 동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 말할 정신이 없어. 에디터님 박스! 박스! 여기 완전 키즈 헬스장이야. 동이 어떻게 노나요? 한번 볼까요? 출발! 출동! 엄마랑 뛰어볼까? 여보 여보는 너무 세게 가는 것 같아. 엄마가 신난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많다. 뭔가 어렸을 때 제일 즐겼던 그 숨바꼭질놀이? 뭔가 메이스 같대? 근데 여기 진짜 한 2가족? 3가족이 애기랑 같이 오면 진짜 어른들 할 거 없다 여기. 진짜 애기들끼리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어. 왜? 어른들도 놀고 싶지. 그리고 나스차. 그리고 와이프. 어른들 왜 안 놀아?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때가 없었어. 이거는 항문대야, 항문대. 근데 아직도 90% 남아 있어. 왜? 출발. 나도 출발. 여기 정말 좋은 점은 폭신폭신하니까 되게 안전해. 왜 이렇게 두돌에 기어도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너무 편해?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이런 봉 같은 것도 다 감싸놨어. 봐봐 보여 봉인가 올라가는 거 봐봐. 짤가리! 여러분 3월입니다 지금 물에 적응 중이에요. 아유, 이게 훨씬 적응한 거야. 작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또 이렇게 사계절 온수 야외 수영장이 있어서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수영을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따뜻하게. 와이프가 3월에 어떻게 수영하냐고 했는데 지금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여보, 물 따뜻해? 물 너무 좋아. 자, 드디어 저녁 시간입니다. 다현이 저녁은 고기 그리고 야채. 특별히 동희가 같이 먹으려고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동희, 민동희,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고기. 와, 역시. 너 역시 말 많이 늘었어, 동희야. 내추럴 라이트 있어서 고기가 아주 이뻐 보이는데. 동희가 지금 못 참고 있어. 어? 동희 구경하러 왔어. 내 감독관이야. 동희가 먹을 고기 다 있는지 안 있는지 보러 왔어. 고기. 알았어, 아빠 제대로 할게. 동희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았어. 그리고 바로 옆에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이 풍경치 보인다. 동희야, 맛있어요? 와, 새우 수저에 올려서 맛있게. 맛있어? 그렇지. 그렇게 잡고. 우와. 아기 사파리. 7시부터 운동합니다. 네. 우와. 겁이 없어요. 출동. 구독. 에이.